오늘 3월 달이네요. 자, 오늘은 306페이지 양도소득세를 먼저 진행합니다. 자, 세법은 딱세 가지만 잘하면 돼요. 취득할 때 내는 세금, 취득세. 그리고 보유할 때 매년 내는 세금이 뭐가 있다? 재산세. 그리고 팔아먹을 때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 세 가지만 잘하면 된다고 그랬죠? 취득세 세 문제, 재산세 세 문제, 양도소득세는 평균적으로 다섯 문제네요. 여러분들 기본서 306페이지.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어요? 자, 같이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하자고요. 어디 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 항상 공부할 때는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배웠는지 꼭 기억을 하고 수업에 임해야 되겠네요. 자, 306페이지. 자, 양도소득세는 뭐다? 부동산. 부동산, 토지 건물,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소득은 벌었죠? 벌었을 때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왜 만들었어요? 투기 방지를 위해서. 그래서 이 양도소득세는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사업성이 없는 거다. 사업성이 없어요. 어쩌다 한번 일시적, 어쩌다 한번 우발적, 우발적 양도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라고요. 8년 만에 땅 팔았다. 남는 게 있으면 양도세를 내고 손해나면은 양도소득세를 안 내겠죠? 7년 만에 상가 팔았다. 사업과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이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과는 합산하지 않고 뭐 한다 그랬어요? 따로 과세하는 거를 불유과세라 그래요. 양도세는 다른 소득과는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것을 세법에서는 불유과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책 한번 볼까요? 360. 이 두꺼운 글씨만 보세요. 계속적, 반복적 여부에 따라 계속적, 반복적 팔면은 사업이 돼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돼요. 그래서 양도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게 된다. 자, 2번. 양도세 특징은 2번 두꺼운 글씨. 양도하고 대가를 받아야죠? 대가를 받는 거를 뭐라 그래요? 유상. 이전이라고 얘기하네요. 무상하면 틀려. 유상 이전이다. 자, 그다음 3번. 양도소득세는 사업성이 없는 일시적 비반복적. 어쩌다 한번 파는 거죠? 그리고 4번. 양도세는 종합소득, 퇴직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어떻게 한다? 불유과세한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과 합세한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1년에 한 번. 회사 다닐 때는 종합소득세를 냈었잖아요? 그래서 종합소득세와는 합산을 안 합니다. 따로 분류과세. 자, 그럼 양도소득세는 지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무엇을 팔았을 때 과세 대상으로 볼 것인가? 항상 과세 대상은 뭐다? 열거주의예요. 열거된 거. 열거된 거를 팔아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꼭대기. 열거주의, 밑줄 긋고요. 열거된 거를 팔아야 된다. 그래서 박스가 다섯 개입니다. 이 다섯 개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라고요. 그래서 1번, 뭐를 팔아야 된다? 부동산. 부동산은 뭐와 뭐를 얘기한다? 토지 건물. 그 다음 두 번째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번에는 권리를 팔아도 대상이다. 그럼 권리는 뭐와 뭘로 나눈다?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내 부동산을 내가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나눈다고요. 자, 순서는 관계없어. 세 번째는 기타 자산. 기타 자산이란 용어가 나와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제 네 번째는 주식. 주식. 지분이라고도 얘기하죠.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주식에서 파생된 게 파생상품 등이 되겠네. 선물이나 옵션에 투자하죠. 이렇게 딱 열거된 게 다섯 개예요. 딱 느낌이 뭐다? 이익이 큰 걸로만 구성돼 있어요. 자동차 없잖아요. 자동차는 중고기 때문에 팔면은 손해 나겠죠? 선박, 기계 이런 거 없어요. 그래도 주식도 누구에게만 과세한다? 대주주. 우리 같은 소액주주에게는 과세를 안 합니다. 대주주는 이익이 커요. 소액주주는 어차피 망하잖아요. 주식 투자에서. 주식 투자에서 돈번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잃어버린다고요. 그래서 대주주에게만 과세합니다. 그러나 용어는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307쪽. 자, 307쪽에 보면 이제 밑에가 구체적인 설명이 나왔네요. 그래서 부동산은 뭐와 뭐를 얘기한다? 토지 건물. 항상 토지는 두꺼운 글씨. 공부상이 아니라 사실상이에요. 세법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법이므로 공부상 하면 안 돼요. 사실상 토지면 다 과세합니다. 그 다음 건물. 건물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물권은 뭐다? 물권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이에요? 세법은 등기등록 안 따진다. 허가 여부 안 따진다. 적법 여부 안 따진다. 실질이 토지 건물이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허가 건물을 양도하더라도 실질이 건물이므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건물에는 쭉 읽고 무허가 건축물도 과세 대상에 포함한다. 실질이 건물이니까. 그래서 실질로 따진다. 등기등록 안 따진다. 허가 여부 안 따진다. 적법 불법 안 따진다. 실질이 토지 건물이면 대상이다. 그러니까 토지도 사실상 토지. 건물도 사실상 건물이면 되겠네요. 자, 넘어가죠. 자, 넘기면 뭐가 나와 있나요? 부동산상 권리는 두 가지로 나눠요.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료를 지급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내 부동산을 내가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두 가지로 딱 나눠져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용 권리는 세 가지가 있네요. 지상권, 그 다음 전세권, 물권이네요. 용익 물권입니다. 그리고 임차권. 임차권은 원래 채권이네요. 근데 채권은 원래 대상이 아니야. 물권이 대상이지. 용익 물권. 투기 목적으로 봐요.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세 대상입니다. 등기등록 안 따져요. 실질이 지상권. 사용료를 지급하고 남의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남의 건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전세권도 양도하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세를 1억 5천 들어갔다. 계약서가 1억 5천이네요.
근데 누가 2억 주겠대. 그럼 5억 남아요. 이런 거는 과세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다음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원래 대상이 아니죠. 근데 등기 따지는 거는 딱 하나예요. 요 녀석. 임차권은 별 하나 딱 붙이고요.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된 것만 물권 화가 되므로. 단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용익물권 중에서 지역권은 대상이 아니에요. 용익물권은 원래 세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지역권은 양도세 대상이 아니다. 지상권, 전세권이에요. 두번 출제가 됐네요. 그래서 지역권은 왜 대상이 아니다?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가 없으므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된 거. 이용권리네요. 임차권도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남의 건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자, 그 다음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들어가자고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아파트 당첨권, 조합원 입주권. 아파트 당첨권을 뭐라고도 얘기한다? 분양권. 당첨된 거죠? 그 다음,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취득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조합원, 입주권. 이들의 공통사항은 뭐다? 시간이 지나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아파트 취득 전에 미리 판 거죠? 전매한 거라고요. 전매. 미리 팔았다. 즉, 취득 권리 팔았다. 투기 방지를 위해서 양도세 내야 되겠죠? 단세법에서는 뭐를 알아야 되느냐?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헷갈리면 안 되죠? 이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을 합니다. 주택 수 따질 때 원래 집이었기 때문에. 그럼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주택 수 따질 때 이것만 주의하면 돼요. 아파트 당첨권은 분양권이다. 잔금이 안 끝났으므로. 그러나 조합원 입주권은 뭐다? 원래 집이었기 때문에 주택 수 따질 때 포함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세법은 이것만 물어봐요. 자, 그다음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고요. 박스에 주택 상환 채권, 상환의 빚을 긋고요. 만기가 되면 주택으로 상환받잖아. 전매한 거예요. 토지 상환 채권. 그래서 채권은 원래 대상이 아니다. 그럼 가운데 상환, 상환자가 들어가면 취득 권리가 됩니다. 그래서 상환 받기 전에 전매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빚을 긋고 계약금만 지급. 계약금만 지급, 중도금 잔금이 남아있네. 그럼 중도금 잔금 전에 매매했다. 전에 팔았다. 취득 권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주택 예금 통장을 팔았다. 불법, 적법 안 따져요. 이것도 역시 아파트가 당첨되면 취득 권리다. 공유수면 매립 허가권을 팔았다. 그래서 토지 되기 전에 팔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주의할 일은 뭐다? 채권, 상환 채권. 상환 채권이 취득 권리예요. 토지개발 채권이나 국민주택 채권은 취득 권리가 아니에요. 만기에 금전 받는 거는 상환, 상환. 자, 요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뭘로 간다? 기타 자산. 기타 자산이란 이름이 있네요. 오른쪽에. 3번. 이거는 부동산이 아니에요. 부동산이 아니지만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양도세 계산할 때는 부동산을 뭐다? 양도한 걸로 간주합니다. 본다. 기타 자산.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과 관련이 있으므로 기타 자산이란 항목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기타 자산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네요. 그 중에 출제되는 거는 두 가지예요. 1번, 길어요. 사업용 고정 자산과 함께. 사업용 자산이죠? 고정 자산은 사업용 자산. 반드시 함께가 붙어야 돼, 꼭 함께.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여기서 주어가 뭐예요? 영업권. 영업권은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업권을 사회에서 권리금이라고 얘기하죠? 권리금. 영업권은 왜 생겼나요? 고정자산 팔면서. 사업용 고정자산이 부동산이에요. 학원 건물을 20년 만에 팔았다. 사업용 자산이에요. 양도세 계산이 들어갑니다. 부동산 100억 받았어. 토지 건물. 그 다음 권리금을 20억 받았다. 토탈 120억 받았네요. 그럼 100억은 토지 건물로 계산합니다. 부동산이니까. 그 다음 영업권은 토지 건물이 아니잖아요. 부동산 팔면서 생겼기 때문에 부동산을 양도한 걸로 간주한다. 기타 자산. 포인트는 함께 팔면서 받아야 돼요. 그냥 놔두고, 고정 자산은 놔두고, 따로 영업권만 챙기면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1번, 함께. 그리고 제일 밑에 영업권, 단독, 단독. 그래서 고정자산은 그대로 놔두고 단독으로 권리금만 받은 거는 기타 소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낸다는 지문이네요. 그래서 사업용 자산이 나오면, 영업권이 나오면 반드시 함께가 붙어야 돼. 함께가 안 붙으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양괄호 2번. 자, 이번에는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이다. 이용권 회원권도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 기타 자산. 대표적으로 뭐를 팔았다는 거야? 시카만 거. 까만 거 나와 있죠? 310조? 골프 회원권을 팔았다. 스키장 회원권을 팔았다. 콘도 회원권을 팔았다. 회원권의 회원권. 그래서 이런 골프 회원권. 기타 자산이에요, 까만 거. 그럼 골프 회원권을 갖고 있으면 골프장이란 부동산을 유리한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다. 부동산과 관련 있네요. 그래서 꼭대기 유리한 조건 또는 배타적. 첫 번째 줄 밑줄 긋고 배타적. 그래서 배타적 또는 유리한 조건. 이게 붙으면 무조건 뭐다? 기타 자산이 되는 거예요. 기타 자산. 대표적으로 골프 회원권이다. 그럼 원래 기타 자산은 1번, 2번, 3번, 4번 4개인데 출제는 두 가지만 지금까지 출제가 됐네요. 그래서 이 지문이 나오면 기타 자산이다. 자, 그 다음, 주식이나 네 번째. 주식이죠? 자, 네 번째는 책에 주식, 지분이라고도 얘기한다. 제목만 알아두면 돼요. 4번 주식 또는 지분. 그래서 양괄호 1번. 상장 법인 주식도 대상이네요. 상장 법인 주식. 단 누구에게만 양도세를 과세하나요? 상장 주식은 대주주만. 우리 같은 소액 주주는 과세를 안 합니다. 참고로만 알아두면 돼요. 자, 넘어가죠. 312쪽. 넘어가면 2번. 비상장 주식도 양도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주식은 부동산과 관련이 없으므로 10년 동안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제목은 알아야 된다 이거죠. 자, 그다음 5번. 주식에서 파생된 게 파생상품. 그래서 선물에 투자한다거나 옵션에 투자하는 거를 파생상품이라고 그러죠.
예, 이름만 알아두면 돼요. 이렇게 양도세 대상은 다섯 가지로 구분이 되네요.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1번, 2번, 3번을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 2로 자산이라 그래요. 그리고 주식은 부동산과 관련이 없다. 2호 자산. 파생상품은 3호 자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구분을 해야 돼요. 다섯 개를 세 가지로. 그래서 항상 1호 자산은 기타 자산까지다. 이유는 뭐다? 세금을 따로따로 계산해요. 동일 연도에 여러 개를 팔 때는 1호 따로 계산하고 2호 따로 계산하고 파생상품 따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동일 연도에 여러 개를 팔다 보면은 이익 나는 것도 있고 손해 나는 것도 있죠? 그러면 뭐다? 더하기 빼기를 해야 돼요. 통산. 손해 나는 거는 빼서 통산 나는 거예요. 그래서 통산 합산해서 신고한다고요. 더하기 빼기해서. 그래서 1호는 1호끼리 더하기 빼기하고 주식은 주식끼리 더하기 빼기하고 파생은 파생상품끼리 더하기 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도세를 하려면 이 과세 대상을 정확하게 정리한 후 여러분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뭐다? 임차권, 등기된 것만. 그 다음 영업권은 반드시 함께 가야 돼요. 부동산 팔면서 함께. 자, 오늘 프린트 나왔네요. 자, 프린트로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을 딱 정리해 놨어요. 오늘 프린트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있네요. 지금 강의한 거. 그래서 정리하세요. 1번, 2번, 3번을 묶어요. 몇호 자산? 1호. 딱 적고. 주식은 2호. 파생상품은 3호.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2번에 3번.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된 거. 그 다음 4번에 1번. 영업권은 반드시 함께 팔면서 챙겨야 돼요. 함께. 자, 뒤에 보면은 문제가 나왔네요. 1번. 쉬는 시간에 풀어봐야 돼요. 뒤에 보면은 쉬는 시간에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뒤에 1번이 어떤 문제예요? 과세 대상이 아닌 것.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는 것을 출제 경향을 파악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책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양도세는 첫 단계가 뭐다? 과세 대상을 정확하게 기억하자. 뭐 위주로? 기타 자산 위주로. 부동산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자,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이 결정되면 팔아야죠? 파는 거를 양도라 그래요. 그럼 뭐를 정리하고 가야 됩니까? 양도의 정의. 그래서 313쪽 양도의 정의라고 나왔죠? 그래서 등기 등록과 관계없다, 세법은. 실질로 따져요, 등등등. 그 자산이 반드시 뭐다? 대가를 받아야 돼요. 유상 이전이다. 무상하면 안 돼요. 유상. 그럼 여기서 그 자산은 뭐예요? 다섯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양도세 과세할 대상. 자동차 이런 거안 된다고요. 선박 그 자산은 양도세 대상을 얘기한다. 그래서 1번 등기등록 여부 안 따진다. 실질로 따져. 2번 이전인데 반드시 뭐다? 유상. 그럼 무상은 뭘로 갈까요? 공짜니까 증여세를 과세하겠죠? 유상. 그래도 무상.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양도의 정의는 등기등록 안 따진다. 실질로 따져요. 관계없이. 사실상 대가를 받아야 돼요. 사실상 대가를 받는 게 뭐다? 유상 이전이다. 그래서 유상 이전을 뭐라 그런다? 양도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구분해야죠. 뭐를 구분해야 돼? 이제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구분해야 돼요. 그럼 양도로 본다 그러면 똑같은 지문이 뭐다? 유상이전이다. 양도로 본다 그러면 옆에 과세 대상이죠? 과세 대상 이다. 세 가지가 다 똑같은 지문이에요. 과세 대상이다. 그래서 세금 계산이 들어갑니다. 남으면 과세하고 손해 나면 과세를 안 하겠죠? 유상 이전이다. 똑같은 지문. 과세 대상이다. 똑같은 지문이에요. 그럼 첫 번째, 가장 전형적인 매도, 매매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사고 파는 거잖아. 그래서 항상 양도세는 개인이 내는데 매도자가 내는 거예요. 매도자. 자, 그래서 이 매매 속에는 뭐도 들어간다? 까만 거. 공경매도 들어가요. 공경매도 경락 대금이란 유상 대가가 있기 때문에 공경매도 양도고 대금 분할 지급도 양도고 다 할부로 팔아도 양도고 다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양도했다 10억에 매도자는 양도세 계산이 들어가고 매수자는 취득세가 들어간다. 그럼 매도자는 양도가액이 10억이죠. 10억을 받았으니까 과거에 취득가액이 8억이래요. 2억 남았네. 2억 갖고 계산이 들어간다. 항상 개인 매도자가 낸다. 왜 매도는 양도다? 금전이란 대가를 받음으로.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다? 교환. 교환이에요. 교환도 양도다. 왜 양도다? 물건이란 대가를 받음으로. 물건이란 대가, 유상이전. 자, 그림 보면 되잖아요. 자, 교환가치가 12억이에요. 갑, 을. 그래서 서로 양도가액이 12억이 되겠죠? 그럼 갑의 취득가액은 5억, 교환가액은 12억이니까 7억 남았네. 7억 갖고 계산이 들어가고, 을은 취득가액이 8억이니까 4억 남았네. 그래서 이 교환은 특징이 뭐다? 쌍방. 양측에게 뭐와 뭐가 동시에 발생된다? 양도와 뭐다? 취득이 동시에 발생되는 거요. 그래도 교환은 취득세에서는 취득세를 과세한다라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전 시키는 거는 양도세 계산이 들어가고 이전 받는 거. 받는 거는 내 걸로 만들려면 취득세 계산이 들어가요. 그래서 쌍방 양측에게 모두 양도와 취득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쌍방에게 이전시키는 거는 양도세, 이전 받는 거는 취득세를 내야 되겠죠? 자, 그다음 올라갑니다.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뭐다? 현물 출자. 현물 출자가 뭐예요? 현금 대신에 물건을 출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으로부터 뭐를 받아? 주식이란 대가를 받음으로 유상이전. 그래서 그림 나와 있잖아요. 그림. 출자자가 개인이죠? 현물을 출자합니다. 토지 건물. 그래서 15억을 받았다는 거죠. 주식을. 그럼 출자자는 토지 건물을 뭐다? 15억 받고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양도가액이 15억이 되고 취득가액이 옛날 10억이었죠? 5억 갖고 계산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법인은 현물 출자 15억을 받았으므로 취득세 계산이 들어가고 항상 양도세는 개인은 양도세, 법인은 취득세를 내는 거요. 그래서 현물 출자는 왜 양도다? 주식이란 대가를 받았으므로. 자, 그 다음 수용 4번. 자, 수용은 왜 양도다? 강제적으로 뺏어갔지만 일정한 보상금이란 대가를 받습니다. 보상. 보상금, 보상을 하기 때문에 유상이전.
그래서 보상금을 50억 받으면 50억이 양도가액이 되죠. 항상 옛날 취득가액과 비교하겠죠. 자, 그 다음 5번은 별 하나 딱 붙여야 돼. 대물변제. 대물변제가 뭐예요? 채무가 있다고요. 현금 대신에 물건으로 빚을 갚는 거를 대물변제라 그래. 현금 대신에 물건으로 빚을 갚는 거를 대물변제. 현금 대신에 물건으로 빚을 변제한다. 그럼 넘어가죠. 넘어가면 그림 나와 있네. 대물변제. 그림 나와 있죠? 자, 채무자 입장입니다. 그림. 10억을 빌려오네. 그래서 10억을 못 갚으니까 채권자를 찾아가서 물건으로 갚는 거예요. 채권자 승낙을 얻어서 10억. 그럼 양도가액은 10억이 돼요. 과거의 취득가액이 7억이니까 3억 남았네요. 3억은 양도세 기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물변제는 법을 어떻게 본다? 부동산을 어떻게 10억에 팔아서 빚 갚고 보는 거 봐. 10억에 팔아서 갚으나 직접 주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물변제는 부동산을 팔고 빚을 갚은 걸로 봐요. 팔아서 주나 직접 주나 똑같다 이거지. 그러나 출제되는 거는 위자료입니다. I love you 하다가 찢어져. 위자료 이혼하잖아요. 그럼 이혼 이 위자료는 법에서는 대물변제로 본다. 꼭대기 박스에 1번 위자료, 2번 위자료, 3번 물납, 4번 공사비 다 이게 대물변제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팔고 위자료 주고, 부동산을 팔고 2번 위자료 주고, 부동산을 팔고 3번 세금 내고 물납. 부동산을 팔고 4번 공사비 지급하고 팔아서 주나 직접 주나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위자료는 전형적인 대물변제예요. 부동산을 팔고. 그래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헷갈리면 안 되죠. 위자료는 대물변제. 그러나 재산 분할은 양도로 안 봅니다. 재산 분할은 부부의 공동재산을 나눠 가진 걸로 봐요. 세번 출제됐네요. 위자료와 재산분할 헷갈리지 말자. 위자료가 양도예요. 자, 그다음 6번 별 하나 딱 붙이고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부담부 증여예요. 증여는 증여인데 뭐다? 부담부 증여. 단순 증여하면 증여세가 폭탄 맞아요. 그래서 대출을 끼고 전세 보증금을 끼고 증여하는 거를 부담부 증여라 그래요. 자, 칠판 한번 볼까요? 그림은 보지 말아요. 복잡하잖아요. 갑이 을에게 상가 50억짜리를 증여합니다. 증여. 단순 증여하면 증여세가 최대 50% 절반 뺏어가요. 그래서 은행 가서 대출을 받죠? 갑이. 대출을 받아. 대출. 대출 10억을 받아. 그래서 대출을 끼고 증여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부담부 증여다. 그래서 갑을 우리는 증여자라고 얘기하네요. 그 다음 을을 수중자라고 얘기합니다. 받는 자. 용어 정리 잘해야 돼요. 그럼 갑과 을 50억짜리 줄 테니까 대출 갚는 조건으로. 그래서 을은 은행을 같이 가죠.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인수. 이게 부담부 증여죠. 그럼 이제 을은 50억짜리 받고 10억을 갚아야죠? 10억 빼야죠. 그럼 40억이 남네요? 그럼 40억은 무상 이전. 뭘로 본다? 증여.
이렇게. 그다음 이쪽은 10억은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래서 양도세 계산이 들어갑니다. 50억이 분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로 보는 거는 채무만 양도로 봐요. 그래서 채무를 제외, 제외자가 들어가요. 제외한 나머지는 증여로 봐서 증여세 계산이 들어가네요.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이 부분이에요. 1번. 채무를 물어보면 양도로 본다. 양도세.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공짜니까 증여세. 이렇게 달라져요. 그럼 양도로 본다 그러면 어떻게 팔았다고 보는 거야? 갑이 50억짜리를 10억 받고, 10억 받고, 받았잖아요. 은행으로부터. 10억 받고 파는 걸로 봐요. 그래서 10억은 양도세 계산, 40억은 증여세 계산이 들어갑니다. 단, 부담부 증여가 뭐다? 가족 간에 일어나죠? 가족 간에 일어나 배우자 직계 좀비 속간에는 뭐다? 양도가 아니에요. 가족 간의 부담부 증여는 가족 간에는 대가가 없다. 채무를 인수하더라도 대가가 없다. 양도로 안 봐요. 전체 50억을 어떻게 한다? 증여 받은 걸로 추정한다. 추정. 그래서 입증을 못하면 50억 전체에서 증여세를 물어야 돼. 가족 간에는. 단뭔 소리냐? 가족도 입증하죠? 가족도 입증하면 채무는 뭘로 된다? 양도로 되고 나머지는 증여로 돼요. 그래서 가족 간의 부담부 증여는 뭐다? 입증을 할수 있는 자가 받아야 돼요. 미성년자나 전업주가 받으면 전체 증여세 물어야 돼. 입증하면 양도로 바뀌어요, 가족도.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오른쪽 나왔네요. 3, 1, 7. 1번.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그래서 채무는 유상 이전. 양도로 본다. 유상. 증여자에게 양도세. 그러나 채무 이외, 나머지는 공짜죠. 유상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증여. 그다음 2번 별 하나 딱 붙이고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가는 채무를 인수하더라도 가족 간에는 대가가 없다. 원칙이 양도로 안 본다. 추정.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지자체 금융기관에 대해서 관적으로 인정, 입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입증하면 양도로 본다 이거지. 그래서 가족 간의 부담보 증여는 원칙이 증여 추정이에요. 그러나 증명하면 가족 간에도 채무는 양도로 본다. 그래서 가족 간의 부담보 증여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입증을 할수 있는 자가 받아야지. 입증 못하면 증여로 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자고요. 318점. 자, 이번에는 뭐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유상 이전이 아니죠? 똑같은 지문이 뭐다? 과세 대상이 아니다. 아예 세금 계산을 안 해요. 똑같은 지문이 과세 대상이 아니다. 유상 이전이 아니다. 첫 번째 뭐가 있나요? 환지 처분. 환지. 이건 팔아먹은 게 아니라고 그랬죠? 사업 시행자로부터 환지를 처분 받은 겁니다. 양도가 아니다. 뭔 뜻이에요? 세모난 땅을 주고 사업이 끝나서 이렇게 네모난 땅으로 받았다. 이게 환지 처분된 토지다. 그럼 뭐가 바뀌나요? 땅 이름. 그 다음, 지번이 바뀌겠죠? 양도가 아니다. 사고 파는 게 아니잖아, 이거는. 그 나머지는 뭘로 사용합니까? 보류지. 공공시설 용지. 요것도 양도가 아니다.
그래서 환지 처분과 보류지 충당은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3번만 봐요. 2번은 출제된 적이 없어. 2번. 자, 이 땅을 어떻게 합니까? 매각합니다. 제3자에게 매각하면 돈 받죠? 이럴 때는 양도로 본다. 1번과 2번을 반드시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시험장에 가서. 환지 처분 보류지는 양도가 아니다. 매각. 3번만 보라 그랬어요.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로 본다. 자, 그 다음 오른쪽 양괄호 2번. 오른쪽 양괄호 2번 봐요. 교환입니다. 그냥 교환은 양도예요. 지적 경계선 변경. 지적이 잘못됐다고요. 교환나는 겁니다. 법률에 의해서 공관법 첫 번째 줄. 법률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는 토지에 교환하는 경우는 양도행위로 보지 않는다. 법률에 의해서 교환해서 지적을 바로잡아주는 것은 양도가 아니다. 그러나 개인 간의 그냥 교환은 양도예요. 지적 경계가 나오면 이거는 법에 의해서 지적을 바로잡아주는 거예요. 그럼 바로잡다 보면 내 땅이 줄어들 수도 있고 내 땅이 많아질 수도 있겠죠? 그래도 한도가 있는 거예요. 20%까지. 20%를 초과하면 안 돼요.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되냐. 박스. 20%가 넘어가면 양도로 봅니다. 자, 그다음 3번 양도담보. 별 하나 딱 붙이고 환지처분도 별딱 붙이고 양도담보도 별 붙여야 돼요. 양도담보는 뭐예요, 이거? 돈 빌려오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네요. 이것도 잘 기억해야 돼요. 갑이 을에게 10억을 빌려줍니다. 빌려오면서 을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거예요. 돈 빌려오면서. 그래서 을을 채무자. 양도담보는 채무자 입장이에요. 갑은 채권자. 자, 소유권이 담보로 제공됐어요. 그럼 빚 갚을 동안만큼은 담보로 본다. 양도로 안 봐요. 이거는 뭐다? 담보, 가등기 상태입니다. 빚 갚을 동안만큼은 담보로 본다. 양도로 안 봐요. 그럼 이에는 빚을 못 갚으면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뺏어가 버리는 거. 빚을 못 갚아. 채무 불이행으로. 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돼. 빚을 못 갚으면 변제에 충당됐다. 뭔 뜻이에요? 돈 대신에 부동산으로 빚을 갚았다는 뜻입니다. 네 글자로 뭐다? 대물변제. 돈 대신에 부동산으로 빚 갚았죠? 대물변제니까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럼 빚을 못 갚으면 갑이 뺏어가 버리죠? 가등기 상태에서 무슨 등기가 실행됩니까? 본등기. 그래서 1번 담보로 본다. 2번 채무 불이행 시 변제에 충당되면 대물변제. 그래서 1번 읽어보고 자 밑으로 내려와요. 2번.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뭐가 들어갔을 때 담보, 담보로 본다. 빚 갚을 동안만큼은 담보자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하라 이거지. 담보, 계약서를 세무서에 신고하라는 뜻이에요. 계약서 사본을.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찍혀 있을까요? 자, 320페이지 봐요. 박스 1번. 이거는 담보다. 담보라고요. 의사표시. 2번.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 수익을 한다는 의사표시. 빚 갚을 동안만큼은 채무자가 사용 수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3번. 원금은 얼마고, 이율은 몇 프로고, 변제 기간은 몇 년이고,
이런 사실을 신고하면 양도로 안 보고 빚 갚을 동안만큼은 담보로 본다 그 뜻이에요. 자, 3번. 가장 중요한 게 3번이죠. 위 요건에 위반하거나. 뭔 뜻이에요? 사용 수익을 채권자가 해버려. 그러면 안 되죠. 채무자가 해야 돼요. 빚 갚을 동안만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채무 불이행.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했다. 대물 변제. 양도로 보는 거예요. 자, 4번도 별 하나 붙이고. 공유물 분할. 자, 칠판 봐줄까요? 이렇게 공유물이야. 갑과 을이. 공유물을 이제 분할 등기하는 거예요. 공유물을 분할 등기한다. 5대5로 분할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뭐라 그래요? 단순 분할 또는 단순히 재분할은 양도가리다. 5대5. 그 얘기예요. 1번 단순 분할 5대5. 단순히 재분할 5대5는 사고 파는 게 아니다. 그러나 2번, 5대5로 자르지 않고 6대4로 자르죠? 그럼 10%는 지분 변경이 일어나 6대4로 자르면 이럴 때는 양도로 본다. 그래서 그림 나왔네. 5대5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순 분할, 재분할. 그러나 지분 변동 6대4로 자르면 10%는 사고 파는 거. 양도로 본다. 자, 그 다음 5번. 무효. 무효도 뭐다? 소유권한은. 내 것을 내가 찾아왔다. 뭐에 의해서? 소. 판시. 판결에 의해서 되찾아왔다. 무효는 양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무효와 뭐다? 밑에 박스. 적법. 적법을 헷갈리면 안 돼요. 적법하게 매매 계약이 됐어. 근데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해제. 이거는 양도로 본다. 계속 사고 파는 걸로 보는 거야. 적법한 거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땅 팔았어요. 잔금이 끝났어. 해제시키면 계속 양도해요. 적법한 거는. 자, 그 다음, 오른쪽. 신탁해지. 신탁은 맡겼던 게 해제가 됩니다. 역시 뭐다? 소유권하는. 양도가 아니에요. 자, 건너뛰고 8번 별 하나. 아까 설명했죠?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양도가 아니에요. 부부의 공동재산을 나눠 가진 걸로 봅니다. 양도가 아니다. 자, 9번에 1번만 알면 돼요. 9번에 1번. 별 하나 딱 붙이고. 포인트가 뭐다? 경공매로 자기가 재취득. 이건 물상담보예요. 자기가 재취득은 소유권하는 갑부동산이에요. 갑부동산으로 대출받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요. 자, 누가? 을이. 갑부동산으로 을이 대출받는다고요. 갑부동산으로 을이 대출받아 은행으로부터. 그러면 을이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죠. 을이 안 갚아. 을이 채무를 이행 안 해. 안 갚아. 그럼 은행은 갑부동산에 바로 뭐가 들어가? 경매 신청이 들어가죠? 그럼 경매 신청이 들어가서 을은 경매에 참가할 수가 있어요. 주채무자가 아니니까. 경매에 참가해서 부동산을 재취득하는 거죠? 소유권하는. 양도가 아니에요. 물상담보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자기가 재취득하는 거는 내가 내 것을 다시 취득한 거예요. 양도가 아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기본이네요. 뭐 배웠어요? 첫째 시간. 무엇을 과세 대상으로 할 것인가? 그 다음, 양도와 양도가 아닌 걸 구분했네요. 그래서 프린트로 정리를 제가 해놨잖아요. 프린트 봐요. 가운데 양도의 정의. 자, 중복됐으니까 하나는 지워버리고요. 개인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유상.
그다음 박스가 왼쪽은 양도로 본다. 1번 매매. 매매는 금전 받으니까 양도, 공경매도 양도예요. 교환은 물건이란 대가를 받는 거로. 단 지적 경계 변경을 위한 교환은 양도가 아니다. 법에 의해서 지적을 바로 잡아주는 거. 현물 출자, 대물 변제, 가장 중요하죠. 위자료. 자, 그다음 6번 부담부 증여. 채무만 양도로 봅니다. 채무 제외는 증여로 보고. 단 7번 가족과는 채무를 인정 안 해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증여 추정. 그래서 4번과 6번만 조심하면 돼요. 4번, 6번. 자, 그다음 오른쪽 1번 환지 처분. 보류지는 양도가 아니다. 단 매각하면 양도로 본다. 2번 양도담보는 담보로 본다.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되면 대물변제 양도로 본다. 3번 단순 재분할은 5대5입니다. 양도로 안 본다. 단 집은 변동 6대4로 자르면 하나는 양도로 본다. 항상 양도세는 사실상 유상 이전이므로 감소된 자예요. 증가된 자는 취득세를 내고 감소된 자. 그 다음 4번 소유권 환원은 사고 파는 게 아니죠. 무효 신탁 해지. 그 다음 5번 본인 소유재산을 경매. 그냥 경매는 양도예요. 본인이 재취득. 소유권 환원 양도가 아니다. 재산분할도 양도가 아니고. 그럼 7번은 뭐예요? 가족 간의 양도. 자, 7번 봐요. 가족 간의 매매 신고합니다. 배우자에게 매매 신고한다고요. 양도 신고하죠? 인정을 안 한다. 가족 간에는 대가가 없다. 대가가 없다. 원칙이 뭐다? 증여 받은 걸로 추정. 그래서 입증을 못하면 뭐를 물어야 된다? 증여세. 뭔 소리냐? 증명해. 대가 지급 사실을 증명하면 양도세를 무는 거죠? 양도세를 물고 항상 증명하면 양도세. 아무런 말 없으면 대가가 없다. 증여로 추정한다. 증여세. 단 대가 지급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는 양도세를 물고요. 자, 첫째 시간은 여기까지. 그럼 뒤에 보면은 문제. 1번, 2번. 쉬는 시간에 한번 풀어봐야 돼요. 1번, 2번. 자, 잠시 쉬었다가 진행합니다.